야식은 몸에 안 좋지만 알바사 소세지를 사왔습니다. 가위질도 미리 했어요. 듣기 쉬우라고. 그리고 가위질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서 가위질을 내줄 거예요. 그러면 녹즙이 뿌리 나가도 잘 세워지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넣을 거고 나머지 부분도 갈비집을 내줄 거예요. 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조금 더러워 보이긴 하겠지만 나름 괜찮게 맛있게 잘 익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갈비가 되게 좋아. 됐죠? 그냥 먹어야지. 익으면 좀 더. 이거 한번 데쳐서 익히면 구워 먹어야 맛있는데. 근데 그냥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애매해서. 해야죠. 다 익혔다. 소리가 익혔다. 냄새가 조금 탔다. 하지만 그래서는 다 맛있었으면 어쩔 수 없었다. 맛있게 먹었어요. 소리 익혔지? 먹을 거지? 냄새나지? 맛있어. 제가 그냥 해봐라고 하네. 소시지 완성하고 소시지 거의 다 되었고 남은 소시지 먹으면서 여기만 따뜻하네. 반대만 따뜻하네. 반대도 있다. 당연히 반대가 안 익혔으니까 안 뜨겁지. 익히는 동안 파마나바 루유가 좋아요. 저는 이걸 어린컵에 따라서 빠질 거예요. 콘센트가 많아서 감전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뒤로 빼주고요. 쓰레기 버리고요. 안난난난 우유를 같이 해서 먹을 거예요. 원플러스원으로 콜라 사이다 많이 갖고 왔는데 어제 콜라 사이다 한 개씩 사서 원플러스원으로 두 개씩 받았는데 아유 뭔 얼음에 먼지가 꼈네 그냥. 에이 싫어. 포크로 빼낼 거야. 아까 실수로 얼음 살짝 쏟았더니 먼지 들어갔나 봐. 괜찮아요. 살짝 들어온 거라. 그 콜라는 제가 어제 하나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스파게티도 까르보나라 좋아해서 대회점 회사 점심으로 먹을까요? 하이에서 가마치 통닭 시켜주시는 시간 넘게 영상 찍으니까 배터리 다달하고 핸드폰 꺼졌거든요. 동영상 찍다가 꺼졌어.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그 냄비 바닥이 탄 것보다 맛있는 게 더 좋고 일단 먹고 소시지가 더 좋은 구워먹는 게 더 좋은 소금씨 이 맛있게 먹을게요. 배터리가 없어요. 1밖에 없어요. 안녕. 상품으로 가득 찬 대박 스티커 저도 대충 잘랐다가 막 안 하고 다음에 해야지 됐잖아요. 그거 혼칭이를 완성하고 나서 대충 잘라서 만들었어요. 스티커 양이 조금 더 많아졌죠? 그래서 짜투리 다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에 초칭이들 하면서 소개시켜드렸던 건데 자세히 소개시켜드리자면 이 아이는 제가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본 아이고 마음에 들어갖고 했던 앤데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제 방에서 갖고 온 거고 처박혀있던 거를 아끼는 아이예요. 불이 켜지면 켜지는데 안에 우주공간처럼 잠겨있고 너무 짐은 작자 귀엽고 예쁘거든요. 쇼츠로 써도 될 정도로 귀여워요. 보시면 이렇게 빠라빠밤 일단 제가 아끼는 아이인데 방구석에 초박혀 있기에는 너무 아깝고 근데 장신용으로 둔 건데 예뻐가지고 이렇게 놔뒀어요. 가져왔고 펀치인에 완성된 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고 요거는 고장난 거라서 조만한 건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담을까 고민 중이에요. 피규어가 또 딴 게 방에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뭐하지? 그 양모팩트 말고 내일 회사 가야 돼. 아 싫어. 돈도 많이 안 주잖아. 귀찮아. 아 이거 그럼 인형 소개시켜드려야 되는구나. 참. 영상 좀 쉬었다가 다시 좀 더 찍어서 편집할게요. 뿅. 방에 처박혀 있던 것 같고 다이소 고랑이 노랑색. 여기는 아까 하나 회색 처박혀 있었죠? 근데 얘는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이 옷, 노란 옷은 이 테드 옷인데 입혀준 거고 이렇게 처박아두고 그다음 루피 대형 루피 한정판 이런 이제는 구하지도 못하고 힘들다는 그 리본 한정 루피 그다음 이거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 인형 같고 중고로 갖고 슬리핑 대충 지은 이름이에요. 인형에다가 분홍꽃아지 귀염둥이 좀 그다음에 이제 조명 갖고 온 거 밖에서 초등학교 했던 거 갖고 온 거 쓰레기 슈리기 그다음에 쓰레기 치는 거 당연히 갖고 온 직접 만든 리스인데 레이스 붙인 거고 직접 만들었어요. 조화 붙인 거 이거 재료값 5,000원에다가 한 10,000원 이하로 들어온 거로 기억하는데 마음에 들어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양인형 얘는 스카프 했죠? 스카프한 양인형 전에 저 성추행하려고 한 나쁜 새끼한테 이거 선물로 하나 줬는데 돈이 아깝죠? 10,000원 넘게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기분 되게 마음이 울적했어갖고 그래도 나 도와준 사람이니까 준 거고 기본적으로만 줬었어. 그리고 얘는 코카 인형? 근데 얘는 기억 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코카 인형이고 안 했을 건도 기억해요. 이렇게 다 올려두고 인형 산이야 지금. 그리고 얘는 알리에서 예전에 갖고 온 순둥순둥한 인형. 여기 팔이 좀 까졌어. 조차도 줬다 망해가지고 실로 꿰매야 돼. 리본 인형, 수제 인형이에요. 귀엽죠? 토끼 인형 같은데 이렇게 위에 올려두고 위에 올려두고 여기 오리가 죽어가네. 오리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인형 이거 말고 또 있는데 또 있더라. 아이고 정신없어. 얘는 세트로 이제 리본 있는 아니라 여기다 박아줄게요. 양인형 세트 머리 얘 오리머리 불쌍해서 거위 머리 꺼내주고 숨 막혀 죽겠다. 씨 코카 인형까지 하면 일단 이렇게 세트 길게 완성했는데 인형 산이 되게 많죠. 코카가 귀여워. 루피도 귀여워. 안녕. 여기는 아이스크림 몬스터 분홍색 갖고 회사 입은 거 갖고 오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라이언하고 피치만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인형이 너무 많아. 다리 거기 내 자리 치우고 짜라잔 짜잔 산같이 쌓인 다리 산같이 쌓인 다리 인형도 아우 납작 눌려있다. 피규어 다 먹혀보세요. 일단 이걸 다 먹는데 신는 피규어 근데 제 얘를 뒷자리 담아두기에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 딴거 담아놓으라고요. 진짜 안녕.